C0와 Go to Graph, 즉 오토메타가 구성되면 오토메타의 구성은 구성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했네요. 추가된 생성 규칙으로부터 이것에 대해서 클로저 셋을 구하고 클로저 아이템에 대해서 여기도 집합기호가 빠졌네요. 집합기호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클로저 집합을 구하면 LR0 아이템 집합 이것을 I0라고 했었죠. 이 I0를 시작 스테이트, 스타트 스테이트 S0라고 하고 이 S0로부터 각 마크 심볼들에 대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구성한 다음에 더 이상 새로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면 그러면 이제 C0와 고투 그래프, 즉 오토메타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오토메타 고투 함수 구하는 예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다면 원래 1, 2, 3번 세 개의 생성 규칙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작 기호를 ACC, Accept의 의미로 ACC는 2, 단일 생성 규칙을 추가를 했고요. 이 0번 생성 규칙에 대한 클로저 아이템에 대한 클로저 셋을 구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 포함해서 .e 이 생성 규칙이 1번, 2번 두 개가 있으니까 1번, 2번에 대해서 클로저 아이템을 추가하고 .f F 생성 규칙 3번이 있어서 F 생성 규칙에 대한 클로저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긴 또 S0라고 했네. I0라고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건 노테이션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이것을 I0라고 하면 I0에서 다음 스테이트는 여기 마크 심벌이 E인 것이 두 개가 있고 F인 것 하나, A인 것 하나. 그래서 마크 심벌이 E, F, A가 있기 때문에 0번 스테이트에서 1번, 2번, 3번 스테이트 세 개가 다음 스테이트로 구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스테이트는 non-terminal E, 마크 심벌이 non-terminal E인 경우 두 개의 LL0 아이템이 있어서 두개 모두에 대해서 각각 다음 스테이트를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클로저 셋으로 구해줘야 되죠. 마크 심벌이 만약 넌 터미널인 게 있다면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크 심벌이 F인 경우 .F에서 F.으로 2번 스테이트가 구성되고요. 마크 심벌이 터미널 A인 경우 3번 스테이트를 구성하고 그러면 이제 0번 스테이트의 다음 스테이트 3개는 만들었고요. 구성이 되었고요. 또 이제 1, 2, 3번 스테이트에 대해서 마크 심벌이 있는 경우가 1번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플러스, 닷 플러스. 그래서 1번 스테이트에서는 다음 스테이트가 플러스에 대해서 4번 스테이트를 구성할 수 있겠네요. 4번 스테이트, 플러스를 넘어가면 이제 E 플러스 닷 F가 될 테고. 근데 이제 이 F가 넌 터미널이니까, 마크 심벌이 넌 터미널이니까 F 생성 규칙을 클로저 아이템으로 추가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4번 스테이트가 완성됐네요. 4번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마크 심벌이 F인 경우, 터미널 A인 경우 두 개가 다음 스테이트로 구성이 되겠죠. 마크 심벌이 F인 경우에 5번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E는 E 플러스 F 닷이 되고요. 마크 심벌이 터미널 A인 경우는 0번 스테이트에서 터미널 그러니까 F는 dot A 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트가 3번 스테이트와 동일한 것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스테이트로 구성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3번 스테이트를 다음 스테이트로 하게 되겠네요.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것과 같이 될 거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되죠. 이렇게 이제 C0와 GoToGraph가 만들어지면 이것으로부터 LR 파싱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든 파싱 테이블 이름은 SLR 테이블이라고 해요. S의 의미는 심플 LR 테이블이고요. 심플 LR 테이블을 구성할 때는 우선
reduce 아이템에 대해서 follow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first follow에서 follow만 여기 구해놨네요. 각 스테이트마다 지금 0, 1, 2, 3, 4, 5 6개의 스테이트가 있고요. 각 스테이트마다 0번 스테이트에서 마크 심벌이 EFA인 경우 이 중에서 터미널인 경우는 쉬프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서 이 숫자는 다음 스테이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0번 스테이트에서 터미널 A에 대해서는 S3이 되겠죠. 3번 스테이트가 다음이니까요. 그리고 non 터미널에 대해서는 go to 테이블에 다음 스테이트를 표시해주면 되고요. 1번 스테이트에서는 이게 추가된 생성 규칙의 reduce 아이템은 파싱 성공이기 때문에 reduce 아이템의 follow는 달러죠. 그래서 1번 스테이트에서 달러에 대해서 파싱 성공으로 해줬고요. 그다음에 플러스에 대해서 4번 생성 규칙 S4. 2번 스테이트에서는 E는 F. 이게 이제 2번 생성 규칙이었죠. 그래서 follow E에 대해서 follow E 플러스 달러에 대해서 2번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를 하고요. 3번 생성 규칙이네요. F는 A가 3번 생성 규칙인데 follow F도 플러스하고 달러네요. 플러스 달러에 대해서 3번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를 하게끔 파싱표를 구성했고요. 4번 스테이트에서는 터미널 A인 경우에 S3, 그다음에 F인 경우에 5번 스테이트로 구성을 하고요. 자, 마지막 5번 스테이트에서는 1번 생성 규칙이죠. 1번 생성 규칙의 follow E에 대해서 follow E는 플러스 달러니까 1번 생성 규칙으로 리듀스하게끔 이렇게 SLR 파싱표를 구성을 합니다. 다른 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네요. 비슷한 거니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예. 원래 이런 생성 규칙이었는데, 오토메타 구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 PR, DL, SL을 non-terminal 문자 하나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C0와 고우투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구하고 그리고 SLL 파싱표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해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뭐 구성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네요.